음식물 쓰레기 물을 내려서 먹는 맛? 이런 거 녹화돼야 재밌잖아. 되게 미스레기 이런 거. 아 진짜 되게 미스레기. 어 그쵸. 아 그 정도라고요? 건강관리 시작의 첫걸음으로 영양제 말한 게 없다던데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 막막한 사람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약수다! 안녕하세요. 약고수 황정윤. 삐약이 한지아입니다. 네네네 내셔럴라이즈! 네 오늘부터 약수다에서 영양제에 대한 이야기를 한지아 씨와 같이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사실 저희가 지난번에 첫 미팅 하고 나서 오늘 처음 뵈가지고 맞습니다. 저희가 서로에 대해서 저는 잘 모르는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어색한 상태예요 지금. 어색어색. 네. 그래서 이제 같이 네네네 내셔럴라이즈! 서로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우리 이 촬영 통해가지고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이후에 소주 한잔 하셔야죠. 서로에 대해 알아간다고 표현을 하시니까 뭐 소개팅 프로그램 같은 느낌이 좀 있는데 아 좀 저는 약간 두근두근해요. 아 그래요? 그럼 이렇게 잘생기신 분이랑 같이 촬영하니까 좀 부담스러워졌어요. 네네네 내셔럴라이즈! 사실 제가 그 오프닝에 약고수 황정윤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약간, 약간 고수 네. 맛간 고수 말고 약간 고수 네. 약고수 네네 맞네요. 네. 삐약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뭐 저보다도 영양제에 관련돼서 얘기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도 이제 저도 딱 30대 접어들고 나서부터 워낙 많이 들은 게 있어가지고 챙겨 먹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오르기닌? 오르티 아르기닌 앤 오르티닌 그거 오르니틴인가? 아르기닌이 그러니까 남성 남자한테 좋은 거죠. 아, 예. 필요하더라고요. 그게 또 걱정이 되니까 이제 또 아이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아니 그냥 그게 아 그게 심적으로 사실 운동하는 사람들이 그 공복 때 꼭 먹더라고요. 아 그렇죠. 많이 먹고 왜냐면 그냥 단백질 부족하니까 프로틴 그리고 하고 제가 약간 건조증이 있어요. 라식 수술해서 안 건조증. 그 루테인이 되게 좋다고. 아 네네. 루테인. 네네네. 내셔럴라이즈. 저도 첫 번째 영양제를 뭘로 먹었냐면 노니라고. 네 노니. 그 동남아시아 쪽에서는 약간 뭐 자연 난장제처럼 먹는 그런 열매가 있는데 그 노니를 주스로 만든 제품이 있어요. 여기서 막간 광고 드리면 내추럴라이즈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 제가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이 영상이 내추럴라이즈에서 예, 찍는 거라서 저는 그러게 지금 없죠? 네 지금 여기는 없고요. 자연 방금대로 하니까 관심이 생겨. 아 네. 방지. 네. 저는 잔압계입니다. 자본이 난 괴물. 네네네 내추럴라이즈. 뭐 확실히 피로감이 줄고. 피로감이 줄고. 네. 그리고 아 이거 뭐가 좋아요? 말을 할 수가 없네. 아 뭐가 또 좋아요? 아침에 되게 좋아. 듣고 싶어요. 아침 아 아침에 아침이 좋아지셨구나. 아침에 장난 아닙니다. 네네네 내셔럴라이즈. 근데 향이 좀 고약하긴 해요. 음식물 쓰레기 물을 내려서 먹는 맛? 이런 거 녹화돼야 재밌잖아. 되게 미스레기 이런 거. 아 진짜 되게 미스레기. 어 그쵸. 아 그 정도라고요? 그러니까. 아 근데 먹다 보면 괜찮아요. 먹다 보면. 네네네 내셔럴라이즈. 아 진짜 남자한테 참 좋은데. 네 그렇습니다. 저도 한번 느껴. 사실 이제 건강기능식품은 약이 아니어가지고요. 아 그렇죠. 약이 아니어서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데 좋을 수 있다 이런 평가를 많이 받고 이제 건강을 위한 보조적인 식품으로 인지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보조식품. 네 보조식 건강 보조식품. 네 그렇죠. 네. 건강을 보조하는 식품으로. 그렇게 접근하는 게 내가 이런 증상이 있으니까 이걸 놔야지 할 때는 의사를 찾아가야 되고 의사를 찾으면 뭐 우선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예를 들면 제가 우울감이 있어요 하면 어떤 약을 먹어야 되죠? 하면 일단은 운동을 해보시고 그리고 충분히 휴식을 취하시고 햇볕을 많이 보시고 네. 그래도 그런 영양소가 부족하면 그때 뭐 비타민 D나 아니면 이제 필요한 이제 그런 영양 그러니까 건강기능식품을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니까 저희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피드들 통해가지고 우리 약 좋아 우리 건강기능식품이 좋아요 라고 얘기 잘 안 해요. 우선은 건강을 위해서는 운동과 휴식이 중요하다. 휴식. 네. 그래도 부족하다면 가장 자연과 가까운 내추럴라이즈